이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이번 코스에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640페이지,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인데요. 농지의 뜻 알아두시고,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한 것하고 해당하지 않는 걸 구별하십시오. 농지에 해당하게 될 때만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데요. 그 내용을 640페이지에서 볼수 있어요. 의의 보시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1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2번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단형생 식물이라는데 그걸로 재배되고 있는 토지, 그리고 그런 3번 그런 농지에 계량시설 부지 유지 등등등 뭐 수로 농로 제방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농지가 돼요. 그다음에 4번 바로 농지라고 하는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바로 오른쪽에 고종실 온실이라든가 축사 건축 사육사 간이 대비장 옥막 간이 저홍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줌. 이때 농막은 농부들이 농사를 하면서 논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가 호미 같은 거 농자재인 비료 뭐 이런 것들 거름 이런 것들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축되어지는 것을 농막이라고요. 간이 퇴비장은 간이가 쉽게 만들어진 조그마한 퇴비장을 말해요. 그리고 간이 저헌 저장고라고 하는 것은 과일 같은 거 저장하는 그 온도 낮춘 창고를 말합니다. 간이 액비 저장주는 액체로 된 그런 비료를 그 느끼한 물탱 같은 저장주를 간이 액비 저장주라는데 이것들이 설치되어지는 그 면적 그것도 농지로 인정합니다. 특히 농막의 뜻이 밑에 심학습에 써졌죠. 농사일을 농작업이라는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휴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얼마만 가능한가요? 20종부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은 아니어야 되는데요. 그 농지가 맹지일지라도 이건 허용된다 이렇게 하셔야 맹지도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 글에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가 640페이지 2번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이게 이제 중요해요.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것들 잘 봐두십시오. 자, 우리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또 봤습니다.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공간 정보인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목이 전이다, 이 땅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원이다. 그러면 이것들 가서 보니까 농작물 경작지로 다양성을 재배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가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닌 25개 지목의 땅이 있다. 그것들도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다, 다양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이면 일단 농지로 인정을 해 주는데요. 다만 여기 보세요. 이 것들은 바로 그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 기간, 다양성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가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농지라고 하는 겁니다. 3년. 역으로 해석하면 이 지목이 전도, 답도, 가수원도 아닌 토지인데 가서 보니까 경작하고 있어요. 농작물 벼, 콩, 보리 같은 거, 옥수수. 그다음에 다양성 식물인 약초, 그다음에 가수, 뽕나무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속적 기간 보니까 3년 이상이라 미만이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25개 지목 중 2번 예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농지 아니다라고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에 보니까 산지갈법상 산지종 허가라고 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다든가 다양성 식물이 뭐 뽕나무, 가시수나무가 재배되고 있는데 3년 이상에도 그건 농지 아니다 이겁니다. 임야는 그냥 산일 뿐이죠. 산. 그래서 산지갈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다음에 이 목장을 하고 계신 분이
풀 길러서 그 소라든가 이런 사료를 쓰게 해서 땅에다 풀을 기르게 해서 이걸로 인정받았네요. 초지법에 하여 조성된 초지입니다라고 인정이 된 땅이라면 그 땅은 농지 아니고 초지법을 적용해서는 초지불가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세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아까 3년 미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법상 농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농지 소유의 제한을 가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싶거든 농사져라. 농사지기 싫으면 소유하지 말고 또 소유하고 있더라도 처분해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이런 농지는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농업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을 하겠다면 그때는 소유가 인정되는데요. 무제한적으로. 이때 농업인의 범위를 야 이런 자면 농업인이 돼 라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 취득 소유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취득 소유해서 농업경영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농지가 있다. 그런데 이 농지 면적이 1000종부터 이상이다. 이런 농지에다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면 농업인이 됩니다. 1000종부터. 그리고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 버섯재배사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경작한다든가 단위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330종부터 이상이면 그때도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죠. 이때 농업을 명의하기를 1년 중 농업에 종사하기를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한 자가 있으면 그 자도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돼요.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해주죠. 이때 소, 말, 젖소 이런 것들을 대가축이라는데요. 대가축은 이두를 사육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돼지, 염소는 중가축이 되는데요. 이것은 10두를 사육하면 됩니다. 이상. 그 다음에 토끼 같은 것은 소가축이라는데요. 이것은 100두 이상 사육하면 됩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날개 있는 짐승인 닭, 오리, 타조 같은 것은 가금이라는데요. 가금은 1000마리, 1000수 이상을 사육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1년 중 아까 농업은 90일 이상 종사하면 된다 했는데 이 축산업의 경우는 1년 중 며칠 이상 종사하면 농업인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가? 120. 이 수치를 꼭 알아두십시오. 농업과 축산업은 농업이 더 고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확했는데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기라 하는데 그 판매기 얼마 이상이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된가? 120만. 이 수치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런 수치를 암기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또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금방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농업의 종산계로서 이런 자가 있으면 농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면 농업이 된대. 이때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농업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대가축 이렇게 소라고 하는 대가축을 한두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두 세워가고 있으면서 1년 중 농업에 100일 종사한 자다. 이 자는 농업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농지 바로 500종부터밖에 안 됩니다. 그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500종부터인 농지에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500종부터의 농지에다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대가축 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일까 아닐까요? 농업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 요건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농업법인이나 했죠. 농업법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 농업회사업을 말한다. 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취득세 할 때 농업인과 똑같이 무제한적으로 취득세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이때 영농조합법이라는 것은 농업인의 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뭉쳐서 만든 법인이고요.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과 농업인이 연대해서 만든 법인인데 그 법인 이름은 농지를 무제한적으로 취득세에서 경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농업회사법인을 비농업인들이 결성해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야 됩니다. 업무 집행권을 갖게 되는 자 중 얼마 이상을 농업인으로 모셔야 되냐? 3분의 1. 이 수치를 가지고 가로넣기 해서 한번 나온 바 있어요. 업무 집행권자가 3명이면 농업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 1명은 모셔야 된다. 그래야 농업회사법인 만들어가지고 법인 명의로 농지 취득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또 알아주시고 넘어가서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지법은 이번 코스에서 하나만 보고 647페이지 647페이지 보면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오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 여러분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농지 소작업 뭐 매매계약 같은 교환계약도 체류해서 등기 신청해서 등기까지 마무리 쳐야 되거든요. 이때 등기를 신청으로 등기소에 가봤는데 등기소장이 등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 발급받아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급받아서 내야 돼요. 이때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누가 발급권자냐? 발급권자를 꼭 알아서 체크합니다. 이 농지 소재관을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그리고 군일 때는 군수가 아니다. 이거 중요하고 군의 읍에 있는 농지면 읍장, 면에 있으면 면장한테 가서 신청해서 발급받는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군수는 아니다. 찾았나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다 중요표 놓고 군수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농지 소유 상한 제한 이것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가로 1번 이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중 3명은 면제계 제한을 받습니다. 3명 1대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 하나 2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이용한 자 2 3 주말 첨용농을 하려는 자 3 3개를 꼭 암기 이 3명만 농지 소유를 허용받기는 하나 면제계 제한을 받습니다. 위에 있는 2명은 바로 1만 종태까지만 주말 첨용농을 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비농업인은 바로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어대원으로 구성됐다면 바로 1천 종태 미만만 소유가 가능해요. 647페이지 농지의 소유 상한제 보고 있죠. 농지의 소유 상한제. 자, 여러분이 자 보세요. 아버지가 시골에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10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다 하죠. 그러면 상속이 개시되거든요. 근데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은 아버지는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은 자식 두 명이 있다 합시다. 이때 상속분은요 1대1로 나눠집니다. 엄마는 안 계시고요 어디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 명이 상속받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이때 상속을 받게 되는 아들 두 명이 5만씩 받아요. 5만 정도씩 반반씩 10만을 아버지 가지고 있다면 5만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아들은 공무원이어서 농업인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비농업인 공무원이고 농사 안 지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합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은 시골에서 농사를 했던 농업인의 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명으로 뭐 1만 정도 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속이 되면 5만씩 농지가 배분되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이때 상속받은 자 중 농업 경을 하지 않는 이 비농업인 아들은 5만 중 얼마만 소유할 수 있냐? 1만만 소유하고 초과원인 4만은 바로 1년에 처분을 해야 하는데 다만 다음에 바로 이걸 농사지고 싶다 그러면 팔지 않고 한국 농어총사에게
위탁해서 바로 임대를 하든 사용대를 하든 맡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소유가 가능해요.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1년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농업인을 취득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은 5만 주부터 자기가 그대로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만 이렇게 소유상을 재봤느냐? 상속에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 이자만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주부터 있는까지만 일단 소유를 인정받는다. 초과금이 있다면 원칙은 1년에 팔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농어촌사에게 바로 위탁해서 임대 사용되게 했다면 그 기간 중에는 처감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올라온 자, 그것도 8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걸 8년 이상 농업경영하는 이농자라고 그래요. 이농했던 당시 그 10만 주부터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10만 중 1만 주부터만 일단 소유를 인정받습니다. 도시 와서도. 그리고 초과분은 1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외적으로 그냥 농사 다음에 내려가서 다시 치고 싶다 그러면 한국농어촌사에게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를 맡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처분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말 점령농을 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민들, 바로 엄마, 아빠, 딸, 아들 같은 세대로 구성됐다면 합산해서, 각자가 아니라 합산해서 1천 점토 미만만 소유를 인정합니다. 이 면적을 넘어서면 소유하지 못하고 처분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여기까지 수치를 좀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